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등심 빼빼로 떡말이를 만들 건데요. 이게 빼빼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빼빼로 같은 요리 모양으로 요리를 할 거예요. 좀 제가 오래 걸려서 정말 지각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고 이 데리야끼 소스 만드느라고 네 데리야끼를 사서 먹어도 되는데 우리 하늘이가 50개 선물 땡큐 고마워. 데리야끼 소스를 사도 되는데요. 이 데리야끼 소스 만들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이게 좀그 한없이 옆에서 봐주고 끓여줘야 돼갖고 데리야끼 소스 만드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각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그 음식 파는 데 마트가 좀 이렇게 꼬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꼬지에다가 떡을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등심을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육점 가서요. 이거를 샤브샤브용 고기로 되게 얇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응? 왜 그렇게 먹어? 등심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소고기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약간 씹는 식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등심을 사용했고요. 되게 얇게 그 돼지고기 등심을 이렇게 얇게 펴요. 얇게 펴놓고 부침가루 있죠. 부침가루 원래 고기를 안쪽에 부침가루를 넣으면 이 떡과 그 고기를 잘 이어주거든요. 부침가루를 고기 안쪽에다 바깥 말고 안쪽에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떡을 놔요. 놓고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를 2등분해서 두 개를 딱반 등분해 갖고 네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꼬지로 네번 찝어줄 거예요. 이쑤시개 반한 걸로 네번 찝어주세요. 이렇게 네 번. 그래서 네번 찝어주시고 어차피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빼빼로 고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근데 길어도 상관없는 게 고기가 익으면서, 이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게 고기가 익으면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저희 회원들 심 익어 씻는 사람은 무조건 벙어리 아니면, 강탈하지 말고 벙어리만 벙어리 어디서 우리 팬분들 혼난다 너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지. 이거 재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근데 고기가 되게 일정하게 자르질 못해서 이게 보면 앞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약간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데리야끼 소스 위에 얹을 거기 때문에 등심을 얇게 그 샤브샤브용으로 썰어달라고 해서 떡에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면 등심 빼빼로 어두운 반갑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거기다 미리 이렇게 깻잎에다가 밥을 하나씩 올리고 볶은 김치를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밥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빼빼로 사주셔도 좋지만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한 기념일처럼 이런 좋은 날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약간 손이 가고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정성이잖아 음식은. 저도 사실 빼빼로를 만들까 하다가 빼빼로는 좀 다 만드실 것 같고 좀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등심 빼빼로를 만든. 근데 기분 너무 좋다. 왜냐면 이렇게 되게 정성이 가득해요 뭐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렸거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제가 봤을 때 2등분 하는 것보단 3등분해서 익혀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미안해. 너무 많이 기다렸어. 그리고 어차피 고기가 익으면서 줄어들거든요. 고기가 익으면서 줄어드니까 고기는 그냥 길게 불러주셔도 돼요. 네. 충분히 길게 불러주셔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이거 돼지고기 중심이라 좀 많이 익혀주세요. 이거 제 국내에서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설마. 나 되게 국내에서 봤다고? 돌아가면서 제대로 익혀주세요. 센 불 아니구요. 네, 약한 불에서. 그리고 솔직히 떡은 안 익혀도 돼요. 왜냐하면 떡은 오늘 갓 뽑은 생떡을 사용했기 때문에 떡은 굳이 안 익혀도 상관없어요. 매니저들 강퇴하지 말고 벙어리로 좀 관리 좀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야, 볶음김치는 그냥 식용유에 볶은 거예요. 볶음김치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식용유에 이렇게 볶으면 돼. 볶음김치 못한다고? 진짜? 식용유에 볶으면 되는 건데? 이쪽이 너무 안 입니다. 한 번씩 뒤집어 줘야겠다. 위치를 바꿔줘야겠다. 예, 돼지고기 등심으로 빼빼로를 만드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도 막 레시피를 이것저것 찾다가 인터넷으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를 참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통 소고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고기보다 약간 돼지고기 등심의 그 쫄깃쫄깃한 맛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억울을 끓는 사람들 벙어리 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하지, 어그로들이? 우리 매니저 고생이 많다. 가래떡 산 거죠, 산 거. 쇼미쇼미님 안녕하세요. 매니저야? 세금 먹었어? 아 진짜? 어쩌다가? 왜냐면 돼지고기랑 좀 노릇 바삭하게 익힐게요. 네. 아 킥당했다고? 진짜? 칼집 넣을 필요가 없어요. 되게 얇게 샤브샤브용으로 사온 거라 얇아서 금방 익어요. 이쪽이 잘 안 익지? 끝에가 안 익는다. 이제 집게를 집어넣었고 끝에가 안 익네. 어차피 돼지고기는 익힐 때까지 익혀야 되겠고,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보니까 이 그 꽃이 찍어놓은 것 때문에 끝부분이 잘 안 익는 것 같아요. 끝부분들을 꾹꾹 눌러주세요. 딴 데는 잘 익는데 끝부분들이 잘 안 익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삭 노릇하게 돼지고기니까 잘 익혀주세요. 고기를 되게 밑에까지 놔도 이게 익으면서 말려 올라가거든요, 고기가. 그러니까 밑에까지 놔두세요. 나도 침 나온다. 아 배고파. 배고파. 끝부분이 잘 안 익네. 끝부분만 눌러줘야 돼.
하나만 드리고서 잠깐만. 이건 더 있어야 돼. 어. 이 하나가 문제. 하나가 끝에가 아닌 것 같아. 어, 왜냐면 이게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중심으로 한 거라 잘 익혀야 돼요. 안 익은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대로 눌러주면 되니까, 또 항상 익혀주세요, 고기는. 특히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빼빼로. 등심 빼빼로. 등심 빼빼로야. 이런 식으로. 맛있겠지. 이 위에다가 데리야끼 소스를 얹어줄 건데. 이 데리야끼 소스는 뭐 인터넷에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기본 그 비율만 알면 되거든요. 간장 1, 그리고 설탕 1, 그리고 물 2. 이게 기본 그 소스의 기본 그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통후추나 양파, 마늘, 뭐 생강 있으면 생강 넣으셔도 되고, 뭐 과일이나 이런 거를 넣으셔서 단맛을 더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이제 소스를 뿌려줄게요. 데리야끼 소스를. 그 마지막에 녹말 있죠, 녹말. 녹말가루로 해서, 녹말가루로 해서, 약간, 저는 되게 되직하기보다는 약간 살짝 묽게, 묽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데리야끼 소스를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야 돼요. 접시를 좀 이쁜 걸로 담아야지. 잠깐만. 어차피 사랑의 빼빼로니까 다음 거에는 이거 어디다 담아야겠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야겠다. 귀엽지? 빼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이 먹어. 널 위해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시간과 약간 그 노력을 많이 들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빼빼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막 바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빼빼로 사서 주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시간이, 지금 취업 준비생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직후 안녕, 반가워.
채팅 많이 못 읽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빨리 올라가갖고. 아, 맞아. 가래떡 때이기도 하. 어, 맞아. 11월, 11일이, 아이고. 어, 빼빼로 되기지만 가래떡 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응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시피 채널도 오래 가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식 빼빼로를 먹는 거야! 오늘 직구한테 인사했다. 직구 안녕. 아, 직구 들어가는 거야? 진짜? 잘 들어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피아나 육성은 무조건 강퇴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덩어리만 주세요. 알았죠? 왜냐면 이게 시청자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도 고생하는 거 알아요. 미안. 빨간 상황이 어디 가요? 비하 발언이나 욕설은 강퇴. 나머진 덩어리. 빨간 상황이 어디 가요? 오늘 데이야끼 소설 간장이야, 간장. 아, 직구, 직구 들어가. 데이야끼 소설가 원래 간장이야. 간장을, 향신료들과 조린 건데, 시중에 파는 데이야끼 소설은 약간, 맛도 맛이지만 좀 합성,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그 데이야끼 소스는 레시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익은 부분들은 집게로 하나씩 돌려가면서 그 옆부분이 잘 안 익는구나. 잠깐만요. 이거 다 하면 바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아픈 게 아니고, 이거 재료 준비하느라 오래 걸렸어. 이거 그, 데리야끼 소스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 앞으로 당분간은 음식 시켜 먹으려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등심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다 완성된 거는 이렇게 놔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데리야끼 소스는 약간 뜨거운 거라 괜찮아요. 상관없어. 차, 우리 반 사람들은 진짜, 응? 다들 유식하신 분들만 오셔갖고 제가 힘드네요. 자, 내 마음을 받아줘. 쓰셨어야겠다. 자, 내 마음을 받아줘. 등짐 빼빼로. 히? 이렇게 해서 소스를. 소스 여기 고기 있는 부분만 뿌려줄게. 맛있겠지? 이런 그 또 재료 하나하나도 또 제가 만드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고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 자, 완성됐습니다. 와, 중식 빼빼로 정식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 맛있겠지? 좀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좀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기분이 좋다. 볶음김치 남은 거. 기분이 되게 좋다. 그래도 좀. 여러분, 방송 지금 거의 170분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추천 200개 채움, 지금 300개인데요. 400개 채우면 먹기 시작할게요. 추천 한 번씩. 추천은 돈 드는 거 아니고요. BJ한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응? 빨리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땡큐. 고마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건 깻잎 위에다가 밥 얹고요. 그 위에다 볶음김치 얹은 거예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추천 금방금방 올라간다. 신기하다. 고마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등심, 돼지고기 등심으로 만든 빼빼로 떡막이. 여러분들 뭐 물론 빼빼로도 좋지만 11월 11일이 또 저도 몰랐어요. 가래떡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빼빼로도 선물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음식처럼 해서 같이 이벤트성으로 먹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다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착! 어떻게 보여주지? 오토포커스가. 잠깐만. 중간중간 이수지를 꼽아놓은 게 있어서. 잘 드세요. 고기를 고정하려고 이수지를 꼽아놨고. 잡고. 자, 빼빼로.
아. 아, 우리 오샘님께서 내 마음에 100점! 100점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오샘님 통큰핑거 너무 감사해요. 고마! 땡큐! 네, 앞으로 자주 봐요. 고맙습니다. 저랑 빼빼로 맛있게 먹어요. 자, 오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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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등심 빼빼로 또 처음 먹어보자. 중간중간 짙게 꽂아놓은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우리 후리즈 아야님께서 스티커 10개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 이렇게 깻잎에다가 밥할 때 조 넣었거든요? 조에다가 볶음김치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같이 해요. 맛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고기를 고정시키는 이 수직이 있으니까 잘 빼서 드세요. 쩡쩡한 거 봐. 맛있다. 느끼하시면, 약간, 간 안 맞으시면서 볶음김치 같이 드세요. 아니면, 데리야끼 소스를 더 많이 쓰셔도 되고, 제가 우리 소스가 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어서, 그나마, 네, 좀 아이디어 좀 내서, 제가 만든 레시피는 아니고요. 그래도,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거긴 하지만, 뭐, 데리야끼 소스도 제가 뭐, 찾아서 만들고 해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무튼. 같이 맛있게 먹어요. 네. 자, 짠, 아. 양념에다가 다리야끼 소스에다가 떡을 맛있다. 회동국 만들어서 볶음김치 살 그대로인데. 너무 맛있다, 진짜. 짱짱. 나 맨날 내가 한 요리에 내가 감탄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방송 보시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등심 떡볶이 먹고 빼빼로데이 아주 맛있게 보내야. 닭뼈 바르는 것 같다고? 근데 고추는 이렇게 안 하면 잘 안 돼. 고정이 잘 안 돼. 나도 빼빼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만들어 먹는 거야. 추천은 모바일은 위에 따봉 버튼, PC는 밑에 따봉 버튼 누르시면 돼요. 30분 뒤가 빼빼로 데이네요. 그러자. 근데 빼빼로 데이는 꼭 여자가 해줘야 되는 날은 아니잖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음식해줘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난. 내가 해줘도 좋지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주민사 알림 안녕하세요. 빼빼로 내가 사 먹어야죠. 나도 내일 빼빼로 사 먹어야겠다. 등심 빼빼로 떡말이 구이. 서로 못 받아? 떡이 구우니까 되게 쫄깃쫄깃하다. 데리야끼 소스. 맛있다. 진짜 닭발 뼈 바르는 느낌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닌 고정이 안 돼. 맛있다. 왜 이렇게 응을 많이 해요?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이야, 버릇.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모양은 빼빼로 모양이면서 가래떡. 농업인의 날. 이렇게 이 수식으로 고정을 해놨던 거랑 먹으면서 뱉어내고 있어요. 만드는 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BJ 김하이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유튜브에 보상. 맛있어. 잠깐 음료수 좀 가져올까? 시원해.
아니 왜 그 사람을 못 믿어? 이씨 말 안 듣고 너네. 자 등심 빼빼로 너 먹어. 자 빨리. 아아 테리야끼 소스야 괜찮아. 아아 아. 사람을 못 믿고 있어. 이 수식은 빼야 돼. 고요 다 빠져나왔네. 되게 맛있다. 우선 제가 먹을 때는 다 보시고요. 유튜브에 오셔서 기말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만든 과정을 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 계속 묻지 말고 먹을 땐 같이 먹자. 지금 잠깐 궁금한 건 너도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 이제 유튜브로 봐. 유튜브로 자 아 맛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수유개를 내가 이렇게 4등분하고 꽂아놨거든. 이렇게 그래서 먹기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안 하면 고정이 안 돼요. 고기가 너무 얇아서 그렇다고 고기를 두껍게 하자니 그러면 또 안 익히죠. 떡이랑 같이 구워야 되는데, 조심해서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천천히 먹어야 돼. 나 맨날 급하게 먹어서.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씻고 드세요, 말하거든. 제가 먹방 시작할 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려요, 하나. 그걸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아, 진짜 고생했어. 손 너무 많이 가고. 근데 또, 이렇게 먹고,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 좋다고 하고, 막 칭찬해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니 샤브샤브용으로 잘라달라 그러면 정육점에 잘라줘.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으세요.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힘든 게 확 날라가요. 아, 대파로 해물 파전하는 거?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 솔직히 쪽파를 일부러,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대파는 집에 많으니까,
꽃향이랑 떡도 다 마트에서 샀어요. 일등 신부감까진 아니고, 사실 나도 귀차니즘이 되게 심해서, 어? 여기 찍기가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해놓고 내가 맛있다. 아, 볶음김치 제가 한 거예요, 그냥. 볶음김치에 식용유 넣고 볶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볶음김치 돼요. 아, 이건 같이 구워서 같이. 우리 매니저들 고생 많아요. 진짜 고마워. 우리 소라님께서 10개를 팬들 감사합니다. 4주 봐요. 불조절 잘 해야죠. 불조절 알려줄 순 없고 그냥 얕은 불에서 열심히 구우시면 돼요. 근데 고생이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만들어주면 뭐 막 빼빼로 사서 포장한 것보다 이게 더 고생은 아닐 것 같아. 깻잎 두 장씩 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보여요? 제 깻잎 좋아해 그거. 맞아, 두 장씩이야. 깻잎이 먹었어. 이 야채 못 먹는 종자들, 진짜. 야채 자주 먹어야지. 아, 박스로 산 애기 깻잎? 그 언제적인데요? 다 먹었죠. 요리할 때 팍팍 넣어야 돼. 재료는 안 아끼고. 그 소스를 콱 넣어서 왜 간이 딱 맞는 게 뭐냐면 떡은 양념이 하나도 안 되어있잖아요. 우리 고기도 양념 하나도 일부러 안 했어요. 데리야끼 소스를 찍어 먹으려고. 근데 여기에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데리야끼 소스랑 마요네즈랑 궁합이 또 좋거든요. 찍고 소스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 마요네즈 소스 뿌려 드셔도 맛있겠다. 진짜 저는 이거 먹었으니까 여기다 지금 마요네즈 뿌릴 수는 없지만
여기다 마요네즈 소스 뿌려도 진짜 맛있겠다. 아니 왜냐면 테리야끼랑 마요네즈 그 국물이 닮아져. 먹어봐서 알지 다들. 테리버거도 솔직히 딴 거 없잖아. 그 테리소스랑 마요네즈 그 맛이지 뭐. 맛있다. 글쎄요, 친구들,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저는 어차피 방송 맨날 하니까, 친구들이 와야, 걔들 와야 방송하지. 이따, 걱정하지 마라. 글쎄요. 아, 그때는 제가 유튜브 올렸을 때고요. 지금은 월수금을 받았어요. 네. 이 사이즈가 딱 한 번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너무 많고 용량이. 이거 이 정도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 대략 찍찍 찍어서 자 마지막으로 아 빨리 먹어. 팔 아프다. 고기만 빨았어. 밥까지. 먹방 킹이야.